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국 RN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대 하락 흐름들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좀 시장이 안 좋았던 상황 속에서 소형주들이 좀 부각을 받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리비안 관련주들이 시장 대비해서 높은 어떤 주가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동국 RNS도 리비안 관련주로 포함이 되면서 주가가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었던 부분인데요. 오히려 좀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강한 상승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 이런 것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 하나의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한 대안으로서 주목을 받는 거죠. 시장이 좀 정상화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정상화되어 있는, 낙폭 과대주나 이런 쪽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동국 RNS에 대한 어떤 관심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뭐 다시 또 시장이 좀 어려워진다거나 조정 흐름들을 보인다면 이런 이제 소형주에 대한 또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직까지는 뭐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이 회사 리비안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번 나스닥에 11월 달에 상장을 한대요. 그렇다면 아직 10월이기 때문에 재료의 유통 기한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다만 이제 그 재료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11월 뭐 상장하고 나면 꺾일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 상승을 한번 주고 쉬었다가 11월경에 상장 시기가 임박했을 때 반등을 한번 주고 더 가든지 아니면 꺾이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동국 RNS의 단기적인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인 어떤 수급이 강하게 여전히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들이고, 오일선이 깨지지 않는다는 게그 증거가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이제 위로는 7,000원대를 좀 넘어서지 못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보여지죠. 이전에 상승을 보일 때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7,000원대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점. 이게 앞으로 좀 넘어가야 될 장애물인데, 과연 이 흐름에서 넘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여기서 돌파하지 못하고 좀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그런 이제 포인트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들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뭐 자리라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돌파냐 아니면은 조정이냐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갈림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래량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뭐 외국인들도 뭐 투신들도 이 종목은 단타로 들어오지 투자의 목적으로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다가 오늘은 좀 차익 실현에 나가는 모습이고요. 이전에 이제 투신들 3만 주 잡고 8만 주 잡으면서 한 11만 주 정도 들고 있었는데 어제 4만 주 정도가 나와서 현재 7만 주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얘네들이 어느 시점에 또 이탈이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좀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투신들이 7만 주 정도 잡고 있고 외국인들도 최근 4일 연속 매수하다 오늘 일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단기적으로 들어온 외인들과 투신들의 수급이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래량적인 부분들에 접근해서 보면 일단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단기적인 수급이 강하게 여전히 형성돼 있고 딱히 어떤 거래량에서의 이탈 흔적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거래에서 물량을 털고 있다 요런 느낌을 사실 뭐 아직 그렇게 나오고 있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전반적으로 이런 매수 기조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와요. 예, 뭐 강하게 들어오면서 올려주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같이 또 쉬고 해도 뭐 거래량이 전혀 뭐 크게 나오지 않고 있어서 이 종목의 어떠한 이제 거래량의 이탈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쉬더라도 5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뭐 단기적인 수급도 좋고 거래량의 이탈도 아직 없기 때문에 5일선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더 7,000원대 돌파 시도나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일단은 뭐 보여지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이제 7,000원대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또 재돌파하면서 여기서 이제 돌파 안 되고 혹시 음봉의 거래량이 터진다면은 아
7,000원대를 기점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승이 일단락 되었구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거예요. 음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좀 터진다면은 그거는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음봉이 크게 터지고 이런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일분봉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뭐 수급의 이탈이 크게 나타나는 현상은 없지만 그렇게 5일선에 지지만 보고 가면 되지만 혹시라도 음봉의 대량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된다면 좀 위험 시그널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사실 지금은 좀 보유자분들의 영역이죠. 보유자분들도 야 이거 더 가는 거야 아니면 밀리는 거야 고민이 많이 되실 건데 저라면은 그럴 것 같아요. 5일선 이탈 전까지는 일단 홀드하고 볼것 같아요. 어떠한 이제 수급적인 이탈도 뭐 크게 보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재료도 여전히 살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다시 한번 더 7,000원대 재돌파 시도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5일선 이탈 전까지는 계속해서 홀드하면서 볼것 같고 반대로 5일선이 이탈하면 저는 매도나 비중 조절이나 현금 확보 전략을 할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5일선이 좀 꺾인다라고 하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조정이 심화되는 그런 상황들이 올수 있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또 5일선 위로 올라타는 시점에서 반등을 기대하고 또 접근하는 게 조금 현명할 수 있다. 왜냐면 이 종목은 투자를 하기에는 사실 적당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트레이딩 영역으로 봐야 되는데, 현재는 뭐 접근보다는 어떤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넘어가면 넘어가는 대로 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가져가면 되고, 꺾이면 또 꺾이는 대로 대응을 잡아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밑으로는 5일선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5일선 이탈 전까지는 괜찮다라고 보고, 만약 5일선이 깨지면 조정이 깊어질 수 있죠. 근데 수급은 살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5일선 위로 주가가 회복하면 다시금 또 접근 전략을 세워보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5일선의 이탈에 없는 한은 계속해서 좀 보유가 가능하고 5일선 이탈 시에는 비중 조절이나 현금 확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리스크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해 나갈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오늘 동국 RNS에 대한 흐름들 살펴봤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I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7시 56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도 이렇게 댓글로서 쭉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나오게 되고요. 보통 세 종목 전후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추천 종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써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써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이와 함께 저희가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무료로 누구나 지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AP 트레이더 카테고리에 테마주 검색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도 모바일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PC 버전은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시장의 모든 테마가 다 담겨 있고요. 그날 급등하는 테마주가 무엇인지를 빠르게 보여주고 주도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어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의 어떤 동향을 한눈에 파악하기 상당히 좀 좋은 어플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게 되면은 주식 매매하시는 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